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남편 뒤에서 그 길로틴 초크 시도하다가 싸대기 차 맞을 뻔한 아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땀 뻘뻘 흘리는 우리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서 껴안아줬는데 그대로 핵싸대기 차 맞을 뻔했어요. 원제 일하고 온 남편 안아줬는데 싸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쓸게요. 저희 남편은 몸쓰는 일을 합니다. 네 맞아요. 되게 힘들죠. 보통 아침 7시 전후로 나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6시 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일을 하고요. 가끔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일이 있어서 출근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은 평소랑 달리 오후 3시쯤 일이 끝났고 햄버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참고로 집에 들어오기 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햄버거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배가 불러서 거절했죠. 아무튼 그렇게 햄버거 하나를 사와서 거실에서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안방에서 애기 재우고 같이 누워 있었는데 자꾸 뭔가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와봤죠. 남편이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 오늘 일찍 끝났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가갔는데 배가 많이 고팠는지 그냥 이러면서 먹기만 하네요. 그리고 이때 저희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그러니까 뒤에서 백허그를 해줬어요. 올라탄 거죠. 뒤에서 올라탄 겁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엄청 더러운데 그렇게 막 껴안고 해도 괜찮아? 어? 난 괜찮아. 너무 좋아. 아이고 참네. 야 나 거실 화장실에서 씻을 거니까 그 안방 화장실에 있는 샤워 타월 좀 갖다 줘. 알았어. 자기 다 먹어가면 그때 갖다 줄게. 이때도 계속 백허그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목 조르고 있던 거죠. 햄버거 먹고 있는데. 아니 지금 갖다 줘. 지금 당장. 아 왜? 아직 다 안 먹었잖아. 야 나 그럼 소리 지른다. 뭐? 소리를 왜 질러? 아! 평소 아이가 자고 있는 중에는 저희 둘 다 엄청 조용히 하는데요. 이때는 진짜 큰 목소리로 악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왜 그래? 애기 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줬잖아. 어서 빨리 타월 갖다 달라니까. 왜 가만히 있어? 어? 더 크게 소리 지를까? 어? 아 진짜 미쳤어? 왜 그러는데? 아씨 야 아 나 니는 어? 온몸이 지금 끈적거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누르면 딱 달라붙어 있다 생각해봐라. 기분 좋을 것 같냐? 니가 남자였으면 바로 패어.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데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샤워타월 갖다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 씻고 나온 남편이 또 막 문 같은 걸 쾅쾅 여닫고 하길래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건가 싶어서 제가 다가갔죠. 그리고 또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가지고 아직 씻지도 않았는데 그 끈적이고 불편한 상태에서 목을 조르듯 뒤에서 확 끼안으니까 기분이 너무 더럽다고. 거기다가 먹고 있는데 목을 왜 졸라. 엄청 불편하다고 이거. 어? 너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가 끼안지 말고 옆에 앉으라고 하면 되잖아. 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자기가 먼저 괜찮아 라고 물어서 그냥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속 아는 것 뿐이야. 아니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남도 아닌 내가 아내인 내가 뒤에서 안아주는 게 그렇게 싫었냐?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서 같이 사는 건 뭐야? 뭐 대충 이러면서 싸웠는데 제가 정말로 남편이 하는 말처럼 눈치 없이 들러붙었나요? 비록 남편 몸이 많이 끈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고 일하고 와서 고생했다 뭐 이런 사랑스러운 의미로 위로차 안아주고 그랬던 건데
정말 혹시나 해서 남자분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든 일을 하고 왔을 때 맨살로 굉장히 찝찝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저처럼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 막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소리치고 그러시나요? 응? 만약 제가 잘못한 게 맞다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댓글 1번. 남편분! 땀 뻘뻘 흘려 완전 찝찝하고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쓰니의 기분 상하지 않게 샤워타월 가져다 달라라는 소리로 알아서 떨어져 주길 바란 건데 눈치 없이 괜찮네 이러면서 더 들러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욱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 치댄다라는 행위가 말이죠. 좋을 때는 좋죠. 뭐 꽁냥거릴 때라든지 뭐. 그런데 사람이 싫은 날은 진짜 개빡치게 만드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싸대기 안 맞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얼른 사과하세요. 이거는 쓰니의 잘못이 맞으니까. 2번. 쇼파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 쇼파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껴안으면 체중 다 실리고 무거운 데다 더 찝찝하죠. 거기다 햄버거 먹고 있는데 백허그라. 이건 목을 조르는 거잖아. 기분 안 나쁜 게 더 이상하죠. 대댓글. 그래! 바로 이거죠! 아우 진짜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는구만. 아니 거기다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을 왜 뒤에서 척 껴안고 지랄이야. 못 꺾이게. 쓰니 눈치가 되게 없네요. 나였으면 때렸을 거야. 3번. 아니 여기 댓글들 다 왜 이래요? 그래 뭐 짜증이 날 수는 있어. 그건 나도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 그 잠깐을 못 참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허, 기가 막혀. 대댓글. 야! 너 뇌 없지? 타월 가져다 달란 소리가 무슨 뜻인지 진짜 모르는 건가? 그런 건가? 뭐 소리 지르면서 가져다 달라 했나? 좋게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요. 아우 진짜 이런 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4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죠. 더군다나 남편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보니까 점심도 굶은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뒤에서 껴안고 지랄을 했다. 아 남편 진짜 보살입니다. 저 같았으면 바로 싸대기 날라갔어요. 아니 타월 가져다 달라부터 소리 지른다까지 몇 번이나 좋게 좋게 떨어져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쳐 못 알아먹고 글까지 쳐 싸지르고 있네. 아 이거 대댓글. 아 진짜 그 자리에서 죽방 안 날린 게 진짜 용합니다. 아이고 저 집 남편 열불 터져서 어찌 사나. 아이고 눈치 1도 없고. 5번. 댓글들 전부 다 미쳤나봐. 이건 남편의 표현 방식이 또라이인 거잖아요. 그래 뭐 짜증이야 날 수 있어도 아니 입이 달렸으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는 아기 깨우는 걸로 협박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정말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좋게 좋게 덥다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쓰니가 못 알아먹나? 왜 그래? 나는 아기 깨우는 걸로 협박하는 게 더 소름인데요. 대댓글. 나는 네가 더 소름이야. 6번. 뭐? 몰라?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말을 해볼까요? 네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살림하느라 완전 지친 상태야. 그런데 하필 에어컨도 고장이라 땀도 엄청 흘리고 온몸이 막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씻는 건 일단 뒷전이고 주방에 서서 급하게 국이랑 밥을 말아가지고 대충 후루룩 먹고 있는데 그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애정 표현한답시고 뒤에서 백허그 딱 달라붙어 버리네. 자기 오늘 힘들었지? 이지랄 하면서 말이죠. 너무 불편하고 덥고 짜증나서 여러 번 돌려 좋게 좋게 말을 했지만 애기 얼굴 보고 와라 손부터 씻고 와라 등등등 난 괜찮아 라며 계속 착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그때 너님은 남편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아 우리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럴 겁니까? 아니죠.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야 나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비켜 이 미친놈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팔꿈치로 막 겁나게 찍었을 거야. 어때?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추가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 정말 짜증났을만 했구나 싶고 이제서야 정신 차려지고 남편한테 미안해집니다. 그 1분 정도 되는 시간 당하고 있던 남편은 엄청 괴로웠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들러붙어 있고 지금 남편 다른 방에서 잠들었는데 나중에 일어나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욕은 오지게 처먹었지만 그래도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살인도 나는 그런 그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더운데 막 불쾌지수 막 올라가 있는데 건드려가지고 막 치고 받고 하다가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뭐 남편이 소리 지른 건좀 그렇긴 한데 눈치 없는 건더 답답하고 아유 참네. 재밌습니다. 재밌는 세상이에요. 감사합니다.